오늘이 아침에도 어, 귀한 선택을 하셔서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미국에 한정치가가 있었는데, 대통령직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투표를 하고 이제 예, 저녁에 개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먼저 자리를 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왜 자리를 뜨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만약 진다면 잠을 안 자고 지켜본들 달라질 것이 없고 이긴다면 내일부터 무척 바빠질 것인데 맑은 정신을 위해서 푹 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분이 바로 미국 23대 대통령을 지낸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맑은 정신 그런 가운데서도 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지혜로운 그런 분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생은 좋은 선택으로 어, 이루어지는. 좋은 선택들이 모여서 좋은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놀이나 허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에 일만 가지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227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그 선택의 삶 가운데서 좋은 선택, 가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모자라고게으른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걱정 끝에서 그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단순 직업을 하, 노동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품으로 쓸수 있는 좋은 오렌지를 이제 골라내고 또좀 문제 있고 흠 있는 그런 것들은 주스로 갈아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하루를 하고 난 다음에서 못해 먹겠다고 손을 털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오렌지를 고른다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어는가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커 보일 때도 있고 큰 것이 때로는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싫한 것과 나쁜 것의 그 차이점을 가려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가 가지고 좋은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괜히 잘못된 거 선택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 선택을 거의 강요당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의식이 좀있으려 말똥 정신이 제정신이 들똥말똥하게 될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 선진들이 참 지혜가 있었다고 어려서부터 그런 힘든 선택을 하는 훈련을 애들한테 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선택, 뭐 진로에 대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 또 커서는 직장에 대한 선택, 배우자에 대한 선택, 또 미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렸을 때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또교육하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선생이 되는 거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쪽을 나가느냐, 음악 쪽을 나가느냐, 그렇게 지금 진로 선택을 놓고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바바르트를 방 안에 불러들여 가지고 양쪽 끝에다가 의자를 하나씩 놨어요. 동시에 앉아 보라고, 동시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그걸 동시에 앉으려 면 가운데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하나도 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네가. 진정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나를 선택해서 정확히 거기에 앉아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파바르티가 음악 쪽을 선택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위대한 테너가 된 것을 볼수 있죠 우리는 좋은 것들도 있어도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되고 또 나쁜 것들이 있어도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삶 가운데들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고 뭐 철학이고 또 신앙관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갈 것이냐 오늘 그 유명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투가 그런 것이 계속 나와요. 낫고 나으니 나은이, 나으니라 <laughs>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진짜 나은 것인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의 인사이트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선뜻 동의하기 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이라서 쉽게 그렇게 선택에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뭐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책망 듣는 것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낫고 끝이 시작보다 낫고 말이죠. 어. 화 풀어내는 것보다 참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떤 것은 굉장히 그 모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고 선택하기조차도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삶의 깊은 그런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서 그런. 선택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뭐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여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당시 기름은 뭐 약으로도 쓰고 거의 화폐 정도로 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돈 되고 재물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격이 함양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그런 일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이거 우리 생리에 잘안 맞죠. 아 지금까지 뭐니뭐니해도 뭐니인 세상 속에서 아 정말 네? 내 이름 뭐 그거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 당장 눈앞에 얘기 있고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 그러나 여기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보배롭게 하는. 아름답게 하는, 좋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재물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하찮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영원한 향기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그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 요한복음 12장에 그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향유 향, 나도 한걸 갖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깨고 머리로 그바르시겼다 그러니까 300테레론의 가치가 있었다 예. 그래서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4장 사절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테레론 이상에 팔아 가난자들이 한줄수 있었겠다 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한 눈에 봐도 3 0 0 대례는 되겠구만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어, 저도 보게 되면 저는 그런데 좀좀참 지식이 좀 없는데요. 하여튼 말레이시아 와서도 늘돈 되는 거 보는 사람.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저거 하면 돈 되겠다. 근데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수룩해 가지고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뭐든지 돈으로. 아, 이게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벌써 척하면 삼천리야. 아. 300대래는 어 그래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으로 한 대래를 받는데 300일 이래야 벌을 쓰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돈인데 왜 예수님 발 앞에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얘기죠 네 예수님께서 마가분 13 6절에 이르시되 두라 너희가 어찌이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려라. 그,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는 예그 순간에 필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마치 향유처럼 죽으시는 거죠. 자신을 깨어 가지고 그 복음과 구원의 향기를 흘려드리는 거예요. 그래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십자가의 지금 그러한 대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침 마리아가 사랑함으로 말며 마 가서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죽으심을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복음이 전하는 일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기념되어것이다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유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돌아오고 하는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향유를 깨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여인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그 복음의 향기가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먼저 취하는 거 말이죠. 당시에는 선택이 어렵겠지만,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빌보스 2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안에 마음을 품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같이 되었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구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결국 남긴 것은 이름을 남기고 가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주지, 주지, 귀신이 떠나간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명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놀라우신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린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데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다손 씻었어요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날 그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고 세세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불려지게 되는 그런 덕수럽지 못한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십니까? 저도 이번에 뭐 포럼에 지난주에 참석했지만은 제가 강의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뭐 소개를 합니다. 소... 그때 긴장이 됩니다. 사회자가 어떻게 소개하나. 여러분 길게 소개 못합니다. 짧은 줄로 몇 줄로 요약해 줍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개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룬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아빠, 엄마에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분은 정말로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콜럼버스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신대륙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는 황금을 쫓아 살았어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모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은 그러나 그는 늘 황금을 품고 살았어요. 어느 날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는 세월이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돌아와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삶을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았던 14년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내 이름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재물들, 물질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같이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먼저 선택하고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 3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매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뭐 잔치를 하지 말라. 잔치가 나쁜 거다. 웃음이 나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잔치집에 갈 일이 있고 초상집에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더 훨씬 더 유익한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깊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 우리 끝이 그리 갈 거기 때문에 그 끝을 어떻게 돼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 자다. 오늘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끌어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을 오게 돼 있는데 그날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에 두면서. 그래서 오히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그 죽음 속에서 내 인생도 그렇게 갈 것인데 그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내가 받으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내 눈앞에 끌어들면서 바라보게 될때내 인생을 바르게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미신적으로 흘러가고 샤마님적으로 흘러갈 때 본질적인 진실한 믿음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냥 허투루 형식적으로 믿었던 우리 신앙생활이 그 죽음을 끌어들이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때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늘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도 경험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무슨 결혼식에 주례하는 것보다도 장례식 그 예전을 하면서 거기 에 참여한 안 믿는 일가친척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동을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가지고서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좀 역설적이지만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나 아닌 모습으로 괜히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가라앉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실 앞에 설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허튼 웃음 그런 허황된 그런 웃음보다는 진실한 울음 한 마디가 내 영혼을 씻어주고 지혜롭게 하고 밝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보면 웃었다는 말씀보다는 우셨다는 말씀 세번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서신 주님.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통분하여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얼마나 마음이 와닿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눈앞에 두면서 인간적으로 받아들 그 고통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로 닦여지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서 진실하게 문제들을 놓고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영혼과 삶에 유익하다는 라 것이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 또세 번째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5절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망해 갈때 어떻게 망해 갑니까? 정치 지도자들, 기업가들 다 망해 가는 게 뭐예요? 술판 벌려놓고 아, 간드러진 여인들의 노래 소리 듣고 웃음 소리 듣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매자의 노래 소리 듣는 거.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고 경륜이 쌓이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책망 들을 기회가 점점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목사를 책망하겠어요? 책망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될때 우매자의 노래 속에서 섬섬 영혼이 쇠락해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러나 그 교훈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 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르메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아니 하냐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이를 먹어갈수록 포지션을 가질수록 위치를 공고히 할수록 창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포럼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관한 그리고 한인교회 개혁에 관한 과제를 제가 첫 강의를 발제를 했는데 다 줄줄이 내오는 나 내오는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 로마가 공인하면서 다 빛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권세와 정치적 위력을 얻고 점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강한 채찍이 필요해. 그거를 겸허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점점 부패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왕 필립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죠. 너는 아침마다 냉수한 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필립스 왕이요.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해다.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 외에 독재국가의 왕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당신을 얼거메였던 권위 명예 물질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진실한 말이면서 우리를 두드려서 교만이나 막 가는 인생을 깨고 나오게 하는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음악을 좋아하고 많이 듣습니다만, 아침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것에 귀가 열질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죠. 8절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작하는 것에 관시, 시작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화려하게 시작하고 계획 짜고 막.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무리를 제대로, 저도 참 그런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한, 그 마무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려면 늘목적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질을 막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선을 가지고 선하려고 했으면 선으로 끝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변명이 많습니다. 누가 어쩌서 그랬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랬고 어쩌서 그랬고 변질이 온 겁니다. 타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 끝이 희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아무리 사람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해도 사랑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끝을 맺는 여러분이 될수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어요. 근데 서운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첫 번째 내가 목적이던 그것을 선택하게 될때 변질이 오지 아니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흘과 다윗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 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느냐 그 진행 상황 속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뭔가, 목적이 뭔가를, 근본이 뭔가를, 본질이 뭔가를, 날마다 깨워서 선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그랬죠? 저는 이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게 왜 이렇게 같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면요, 잘못 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밑에 있어가지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저절로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더러워도 참는다. <laughs> 그런데요. 내가 힘이 있고요. 갑이면요. 잘안 참아줘요. 네. 그죠 여러분 제일 자식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네, 안 참아줘요. 내 거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는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 어, 목사님. 아.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야. 똑바로 해. 특히 남편한테 갑질하는 아내들이요. 회개하고 반성하라. 그냥 가 갔다고 그냥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막 그냥 금방 칼이 들어와요. 막 금방 비판이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아왜 스터머가 가자고 틀어서 물이 튀겨지고 생. 배에 혼나요. 여러분. <목소리> 그럴 때한 박자 참아 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말을 꿀꺽 삼켜서 배탈 나는 사람은 없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어 이번에 종교교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실상을 바라보면서 선교진이 뭐니 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갑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갑질 우리 목사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이치 속에서 권리를 가지고 엄청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다른 목사가 부목사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물질과 경제를 가지고 나가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런 폐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참음을 통해서 참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더 길게, 좀더 참아내면서 그걸 선택하면서 그 갑질을 이겨내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서 급하게 분노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믿으십니까? 주님 보물며 살잖아요. 주님 어떤 분이에요? 저는 이한 구절이 얼마나 제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2 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자 11장에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12장에 넘어가서 믿음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모든 주인이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니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칼 창으로 찔리는 거 이것이 아픔이에요? 이것보다 더 아픔이 뭐냐? 모욕 당하는 거예요. 그 모욕의 가장 핵심은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남은 구원하고, 너 능력을 행하면서 십자가 내려와봐. 퇴하고 침뱉는 거. 여러분 능력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능력이 충만하고 내려와서 열두 군단의 천사를 풀어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내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더 앞에 있는 즐거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모욕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교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선택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화풀어 내고, 내, 안 돼, 돼 하면서 갑질을 하게 될 때, 어, 저 사람 쎄네?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다. 한 발자국 더 참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급하게 분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또 추스려서 회개하고 한 발자국 더 참고 나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역설적인 선택을 하는 거 어,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하려고 하면 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기초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아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이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될 때, 먼저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 에 굳게 붙어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빨래 해가지고. 예비소드 1장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성이 되겠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냐, B냐, C냐, D냐의 선택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쉬워집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걸 할수 있도록 선택하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 지난 주간에 그 목회자 포럼하면서 이제 그 아시아의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예, 아부다비 한인교회로 하시는 강기진 목사님을 보내 오셨어요. 어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고도 하고 한인교회 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그 분이 그 아부다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1971년부터 이제 그게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연합국가가 됐잖아요. 일곱 개 국가가 됐는데요. 먼저 그 부족국가로 있었던 그 아부다비. 그러니까 1960년대에, 물론 석유로 인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부했지만은 그 산모들이 이렇게 아기를 출산하면서 그 당시에 아이들 중에서 50% 이상이 죽어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산부인과 쪽이 열악해가지고서 많이 죽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 통계를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산모도 33%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애나타가셋 중에 하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왕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변의 국가 병원도잘돼 있는데 요청을 해서 의사 좀 보내달라 했더니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니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그 남편 파 케네디 의료 선교사로 어, 그곳에 응답을 해서 어, 그 열악한 지역에 선택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진료를 하면서 그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그 아부다비 왕비가 출산하게 됐는데그 산모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주 정성껏 치료해가지고 모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유해의 왕인. 쉐이크 칼리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이 은혜를 입은 당시 국왕이 당신에게 정말 내가 한 가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그 사우디에서 그 골프 대회를 열었는데. 그 선수가 와주면 굉장히 영광이 되고 막그 흥행이 잘될것 같아서 초청을 했는데 이 분이 가서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국왕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소원 하나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아이 사우디 국왕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골프 선수니까 다른 거 말하기에 클럽, 이 샌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웨지 같은 이런 클럽 하나 해주면 분명히 순금으로 만들어 줄 거야 생각해서 클럽 하나를 팍 해달라고 했대요. 어 아, 그랬더니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싱거운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있는데 한두달 있다가 증서 하나가 날라왔더래 자기는 이 클럽을 원했는데 골프 클럽 골프장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내왔더래요 와 역시 구광은 스케일이 커 그죠? 아이 아무도 이 구광이 아, 말이죠 어, 네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말이죠 이게 하니까 하지만 기회는 찬스 아니에요 아, 저 같았으면 막 뭐 땅을 크게 하나 달라그든지 막 부동산을 달라그든지 막 어? 그다음에 뭐 아니면 사이크가 항상 울려다니는 그 그런 거 권유를 하나 달라그든지 말이죠. 그랬을 텐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땅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 아니? 에요 놀라운 선택 아니? 왕이 너무 감동을 받고 어. 앞에다가. 큰 병원을 지어주고 그 병원 안에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분수가 있는데 그리고 큰그 분수가 흐르는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라고 밑에 가스펠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강대상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이 놓여있는데 아랍어로 된 성경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아랍어로 된.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성경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예요한 번은 왕이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 성경책을 툭 들으더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대요. 아, 무슨 말이 떨어지나? 그런데 Bible is very good book. 턱 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는 막 너도나도 아랍어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막그 밑에다 싸놨다는 거예요. 다 웬만한 왕자들이 아 웬만한 어. 그 권력층들이 다 거기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경찰 청장이 가가지고서 얘기를 제가 직접 들으니까 네. 갔는데 거기에는 항상 그 병실에는 말이죠, 그 코란과 성경이 같이 있대요. 그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막 가서 항의했는데 말이죠. 국왕이 바로 얘기한 거예요. 치우지 말라. 네. 그리고는. 경례를 딱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단지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숨 쉬고, 말씀이 숨 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통로들을 그 선택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단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이 선택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10절을 주의깊게 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 설계 거의 끝났습니다 네, 시작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건 지혜자가 아니야. 지혜자의 삶이 아니야.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보다 옛날이 좋았어. 왜 그래요? 옛날에 기회가 있어서 선택할 때 선택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못한 오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 지혜자라고 한다면 오늘 선택을 잘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낫고 나으니 나은이 나으니 라고 말씀하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장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바른 선택들이 쌓여지게 될때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고미련하지 마요 여러분 선택에는 자유가 있어요. 뭘 선택하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러나 심, 결과는 심판이에요. 다그 내가 선택한 것에 얽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심판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오늘! 좋은 선택들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아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청명하면요. 돈이 따라와요.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좀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선택하신 것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지혜자를, 그 지혜가 살려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도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선택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 선택하는 지혜가 지혜자 되신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창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